안녕하세요.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려보는데요.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안녕하세요.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글라스 데코 리뷰를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요즘 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취미 미술로 떠오르는 게 또 글라스 데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글라스 데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많이 하시고 또 사용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또 미술 유튜버로서 저희도 빠질 수 없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봤고 또 제가 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또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진짜 좋아하고 진짜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또 라떼는 또 이러면서 라떼를 같이 한잔 버무려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오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다. 오늘 가져온 세트는 9번 세트고요. 리뷰하려고 보니까 세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색깔도 제일 많이 들어있고 구성품도 제일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9번 세트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이 두루루루룽 들어가 있고 테두리 펜 두 개가 있고 스파클이라고 써있는 이제 반짝이 글라스 데코가 있고요. 컴파티 펜. 컴파티 펜이 뭐냐면 종이, 반짝이 종이 같은 거 얇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딱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썬데코 여러 가지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썬데코는 안에 컬러링 하듯이 물감을 채워가지고 넣으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재료예요. 필름이 여러 장 들어있고 도안, 책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도안 중에 햄버거랑 감자튀김이 먹고 싶어서 햄버거랑 감자튀김 도안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주변에 풀칠을 해준 다음에 10초 정도 말립니다. 필름지를 붙이고 그 위에 검은색 테두리 펜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테두리 펜을 사용하실 땐 한 번에 뭉쳐서 나오거나 너무 안 나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 번씩 해보면서 힘 조절을 잘해서 비슷한 속도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두리랑 여기 안에 있는 색깔이랑 색깔이 섞여버리면 아주 칙칙한 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테두리를 먼저 그려놓고 1시간 정도 말린 후에 다른 색깔을 위에 얹어서 완전히 건조시켜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말려서 가지고 왔고요. 그 위에 이제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글라스 데코가 완전히 마르는 시간까지는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떼어낼 때 왜 막 늘어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용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점은 이게 약간 액체 같아서 퍼뜨려서 완성하는 거다 보니까 테두리를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이게 테두리를 가릴 수가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가 조심조심 하라고. 물감 양을 많이 해놓고 이 펜촉이 어차피 뾰족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퍼뜨려서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얇게 하면 또 뗄 때 힘드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주의사항은 일단 3세 이상 사용 광고요, 여러분. 두 살은 쓰면 안 돼요. 한 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냄새 궁금하신 분들 있죠?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냄새 납니다. 무슨 식초 냄새 같은 거 나거든요? 펜촉이 굳을 수 있으니까 펜촉을 잘 닦아가면서 사용을 해주세요. 햄버거 완성!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기울여서 말리거나 그러면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수평인데다가 말려주세요. 그리다! 햄버거를 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도안으로만 할 순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싶은 스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케치북이나 종이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스케치하셔도 되고요. 스케치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그 프린트물 위에 필름지를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프린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또 그걸 스케치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근데 아까는 일반적인 색깔만 사용을 했는데 여기 세트에는 막 펄도 있고 약간 질감이랑 같이 있는 그런 색깔들도 있으니까 이걸 또 안 써보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이게 마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헐, 아까랑 완전 달라. 헐, 이렇게 두껍게 올리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귀를 퍼티인 걸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 퍼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색깔로 해볼게요.
진짜 살짝만 힘줘도 지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살. 여러분들은 옛날에 글라스 데코 해서 어디에 붙이셨어요? 창문에도 붙이셨나요? 전 엄마가 붙이지 말래서 욕실에 몰래 붙였어요. 여기는 파티로 해보겠어. 그냥 내 맘이야. 이거 진짜 힐링이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져요. 이게 더 군형도 크네, 얘가. 퍼티가 나와야 돼서 굵게 뚜껑을 만들었나 보네. 테두리까지 끝까지 안 끝난 애들. 클립이나 이쑤시개로 세밀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르기 전에. 이게 꽉꽉 채워야 좋은 게 뭐냐면 그래야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잘 떼어집니다. 그리다. 아까 스티치랑 햄버거 다 했으니까 저걸 말릴 동안 또 심심하잖아요. 세트 안에 썬데코 라는 홈이 나 있어서 그냥 이거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꾹꾹 눌러서 채우기만 하면 되고 스파클링으로 써볼게요. 강지로 가볼게요. 이거 속살을 칠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다 칠해가 강아지 망했어. 볼터치. 이렇게 마르면은 액세서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썬데코도 해봤고요. 썬데코가 진짜 확실히 쉽네요. 그리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트 유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 그릴 때 그림을 고정해 놓는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꾸며가지고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놔도 솔직히 예쁘지 않나? 차라라란. 글라스 데코 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 너무너무 예쁘게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어떤 방향으로 지느러미를 깔 건지 약간의 스케치. 이 글라스 데코는 좀 액체잖아요. 마르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색깔을 섞기에 아주 좋은 계속 사용했던 클립 있죠? 클립으로 이렇게 금붕어 한 마리 완성했습니다. 그리다.